하겠습니다. 이재영은 먼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이 아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었던 거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서로 걔도 울고 불고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잘 풀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터지니까. 지난 2월 학폭을 폭로하는 글이 처음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구단이 강력히 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소명하고 싶어도 괜히 구단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미지 생각해달라고 니네 하면 계약 해줘야겠다. 저희는 당연히 구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구단의 지시를 따랐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만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던 흥국생명은 시즌이 끝난 뒤 슬그머니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하려다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소속팀이 없어진 이재영은 배구 인생은 끝난 것 같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억울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